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주유소 1부, 2부 그리고 3시간째 주유소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부에서는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3부도 1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월요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처음으로 3200선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이 국면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시장의 상승을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힘을 합쳐 동반 매수해주면서 시장의 상방을 이끌어주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특히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세 가지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상담 원하시거나 또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놀러와 주시고 전화, 문자로 상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소 3부는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주현 위원님 또 월요일엔 항상 낮부터 밤까지 열일하시는데 네. 오늘 또 저녁은 힘차게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오늘 잘 먹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짜장면을 아, 저녁으로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아, 네. 맛있겠다. 짜장면 드셨으면 오늘 3부까지 좀 열심히 많은 종목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좀 많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네. 뭐 양보다는 진로 좀 승부하는 아, 그런 방송이 진로. 아, 되었으면 하는. 적게 봐주실 아, 거란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최대한 아, 열심히 자세히 봐드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네, 플러스 네. 빠르게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상담 진행할 건데 이 방송 외에도 이주연 위원님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우리 위원님과 내일 장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유튜브로 상담 접수받은 종목이네요. 일개미님이 보내주셨어요. SGC 에너지고 자 SGC 에너지 매수가는 44,5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사신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 최근에 5일선 가파르게 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네네. 네 지금 약수익권에 계시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수익 날 수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일개미님 아무래도 제 출연하는 방송을 좀 계속 잘 보시는 찐팬이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혹시 도너리포트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도너리포트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아, 포트에 편입은 안 됐었어요. 네네. 이제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OCI 계열이고 네. 뭐 열병합 발전 전기 생산하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고 이 열병합 발전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우드 펠릿이라는 관련된 부분을 좀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작년 한 9월쯤에 시세를 한번 분출을 해줬는데 이때 이제 상승이 저는 첫 상승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상승이 만약에 5배, 뭐 3배에서 5배, 뭐 10배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종목들이 간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이후에 기간 조정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100에서 한 150%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강연을 드릴 때 또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에 그대로 부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1차 상승기에서 약 한 100% 좀 안 되게끔 상승이 나오고 다시 저점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잔잔하게 우상향 흐름을 타면서 앞에 이제 고점대 매물들을 하나씩 소화해가는 그런 흐름을 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OCI 뭐 계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썩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이제 공략하는 포인트는 일단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일 한번 아래로 이렇게 밀리는 듯한 흐름을 보였지만 11선을 지켜줬고요. 시장 흐름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6거래일 정도 흐름을 보시면요. 이 종목이 제가 왜 시장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우울선을 회복하고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흐름 속에 SGC 에너지 역시 우울선을 이탈시켰다가 오늘 또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추세 저항을 우리가 고점권에 이렇게 그어본다고 했을 때요. 지금 이 추세대 상단을 딱 걸려있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는 저항을 돌파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저항이 위치한 자리에서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을 때 단기간에 강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상단 추세 저항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 시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너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차트 흐름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앞에 정고점인 37,300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거래량 그리고 9월달 고점권에서 나와 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신고가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고점권 뚫어내게 되면 그때는 지금 현재 월봉 보시는 것처럼 고점권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 부분에 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대 뭐 7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너무 길게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5만 원 정도의 종고점 네. 저항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하자.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 5만 원까지 좀 지켜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의 정말 찐 팬이시래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도너리포트를 좀 시청하시고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것 같은데 5만 원에서 큰 수익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과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준비됐고요. 1211님이 보내주신 SM 라이프 디자인. 자, 이 종목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수가가 4,350원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 사실 이 종목이 정말 꾸준히 상승을 해준 그런 종목이라 네.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위원님께서 예측하셨으니까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일단 SM 라이프 디자인이 네. 이제 도너리포트에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 콘텐츠 관련주들 네.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NEW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덱스트가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덱스터. 하고 소개를 해드렸고 네. 덱스터도 굉장히 올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이 디즈니 플러스 미나리 관련주로 이렇게 소개를 미나리.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줄 때 그때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가 또 최근에 이제 전고 좀 돌파한 한 4,000원 부근 조금 안 될 때 3,800원쯤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요게 이제 목표가를 딱 4,700원을 잡아놨었어요. 이게 목표가 달성한 날 여러분들께 포트에서 제외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대 5,000원까지만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딱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월봉상을 보시게 되면 고점권에 이렇게 이제 이 저항이
이어지는 이 추세 저항을 탁꺼봤을 때 한 5천 원 정도라는 이 가격 저항과 이 월봉상의 추세 저항이 딱 놓여 있는 위치였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 관련주로 이제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재료가 소멸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좀 그쵸. 상승이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는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좀 갔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이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조금 수익이 이제 잘 나시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내릴 때 사셨는데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어찌됐든 도노 리포트를 좀 이 애청을 하신다면 앞으로 네.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고민이실 텐데 네. 과연 이 종목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쵸? 아니면 뭐 더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일 거예요. 네, 좀 크셔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틀간 단기간에 이제 조정 나왔고 그리고 여전히 미나리라는 이 재료는 소멸이 되었지만 네.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6월 달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지금 4월 말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좀 자리를 잡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거래가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터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종목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뭐 충분히 재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조정을 이제 어디까지 받았다가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지금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바닥권에서 요번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가격대까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중심 가격이 한 3,500원 정도, 3,450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면 한 3,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고점에서는 좀 돌리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반등 시에 종목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4,350원이신데 네. 손절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벗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한 5%시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네. 일단 반등 기다리셔가지고 한 3,8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거든요. 네. 그때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추후에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3,800원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작년에는 이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하면서 네네. 주가가 4연상을 갔거든요. 네네. 바른손이라고. 그렇죠. 근데 미나리는 이제 소멸이 됐다고 하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이제 재료라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기생충이라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오스카상이라든지 이제 네. 아카데미에서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걸 예측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네. 바닥권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이슈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였고 얘는 이미 올라오고 있었고 그렇죠. SM 라이프 디자인은 미나리 관련주라는 걸 사람들에게 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막 그 유럽부터 해서 네, 이렇게 시상식에서 맞아요.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그쵸, 이거 기생충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올랐다. 그래서 네. 재료가 이미 선반영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빠졌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내일장에 여러분들 꼭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된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하나투자증권이요. 하나투자증권?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6천 원에 매수했고요. 네.
30% 비중은 30%. 아, 6,000원에 30% 매수를 하셨고요. 예. 어, 좀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예. 증권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대응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우, 전화 네. 엄청 잘 주셨어요. 딱 그 제가 보고 있던 예. 종목이고 예. 오늘 주유소에 사실 증권주를 제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네 봤습니다. 네, 앞에 시간 보셨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하기 전에 하나투자증권이 네. 1순위였어요. 네네.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을 안 가지고 나오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손절이 막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네. 대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투자증권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그쪽으로 했거든요. 조금 더 안정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선생님 혹시 하나투자증권 실적 보셨어요? 네, 실적이 좀 괜찮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실적이 네. 굉장히 괜찮게 나왔는데 네. 사실 2018년도에도 실적이 좋았어요. 네. 이제 970억이 영업이익이 나오고 2019년도에는 네. 1,100억이 나오고 그리고 2020년에는 1,0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거의 3년 연속 1,000억 정도의 평균 영업이익을 냈던 기업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주가는 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총이 한 5,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네.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고평가되어 있는 거냐? 저는 적정 주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물론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면에는 두나무라는 회사의 지분을 6%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네. 어찌됐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주가에 반영을 했을 때는 네. 지금이 적정 주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종목은 제 생각에 지금 네. 딱 저점 구간 5,000원에서 앞에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요 구간을 이탈 안 하면 굉장히 네. 강하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은 네. 반등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 6,000원 위로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5,000원 밑으로 깨지면 지난번에도 그게 양봉 나올 때 5,000원을 살짝 깼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깨게 되면은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주스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볼까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많이 네. 오른 종목이긴 한데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대비해서 많이 네.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적정 주가 네. 수준이니까 여기서 뭐 네. 5천 원 이탈한다면 뭐 좀 더 사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두나무 관련된 부분은 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금요일날 가족방 분들하고 종가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이고 오늘 수익을 조금 내고 나왔는데요. 그 이면에는 금요일 날 제가 비트코인 코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노란톡방에서 지금이 코인을 사셔야 할 때입니다라고 드렸었어요. 5,700만 원 정도 때. 그 이유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시장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저점 구간을 찍고 계속해서 반등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코인 관련주들도 분명히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물론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두나무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걸 보고. 네. 근데 네. 재료가 소멸했으면 주가가 확 밀려야 되는데 예. 두나무 상장했나요 지금? 안 했죠. 있으니까. 재료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재료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주가가 뭐 여기서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후에 상장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때
주가가 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볼 때는 네. 4,950원이라는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 있죠. 상한가 가면서 네. 갭이 열린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일단 네. 지켜주는 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내일 시세가 좀 네.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5,800원이나 6,000원대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네.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물론 거래대금이 적게 터진 건 아니에요. 고점에서 뭐 1,000억도 터지고 그 위에서는 뭐 1,400억도 터지고 해서 거래대금 네. 굉장히 크게 터지긴 했는데 네. 단일가로 이렇게 계속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네. 과연 네. 이 단일가로 움직이는 동안에 세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한다면 네. 그 사람들이 물량을 다 털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만약에 저도 그걸 안 틀었 못 틀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를 한 번 정도는 더 올려서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네. 주가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승할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6,000원이라는 네. 구간이 보시면 앞전에 네. 이제 14일 날도 고점이었고 22일 날 고점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딱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구간을 사실 돌파하는 호가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이 구간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온다면 6,000원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잘하면 뭐 한 6,500원에서 한 6,600원 정도 뭐 너무 이 신고가를 넘어가는 시세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6,400원에서 500원 사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6,000원대 매수를 하셔갖고 지금 비중이 30%로 물려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뭐 손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쫙 떠가지고 고가권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는 비중을 갖다가 조절을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조금 회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이 종목을 저 도나무 나스닥 상장이라는 그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뭐 일단 그 도나무란 이슈 가져가신 건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적인 이슈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예상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여준다면 며칠 내로 다시 한번 6,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수익을 항상 내면 좋겠지만 그렇죠. 수익이 안 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6,000원 돌파하고 수익권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30% 비중을 갖다가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그리고. 챙기시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권에서 다시 만약에 조정이 내려온다 그러면 15% 팔아놓은 거를 갖다가 분할로 저점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모으신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중장기로 보실 거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투자증권 네. 정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성공투자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네. 봐드릴까요? 예, 한샘 좀 봐주세요. 한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3천 원, 20%입니다. 15만 3천 원. 올해 2년이었습니다. 20%고 예, 몇 년이요? 너무 바닥이 되면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그래도 본전 난 데가 네, 알겠습니다. 딴데를 올려줘 봅니다. 지금 오래 들고 계셨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예예.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래 너무 종목... 고생이 많고 진짜 살맛이 안 나고 굴베되는 줄 알았다. 아이고 네 제가 위원님께 이 종목 앞으로 좀 추가 상승 나올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예. 위원님 팬이신가 봐요. 아, 네. 예. 아, 한 세 진짜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요거 예. 좀 확 많이 빠졌을 때 저점 구간에서 예, 4만 원까지 좀... 갔는데 혼이 났어요. 아, 그죠. 이게 좀 추가 매수를 하셨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한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 대비해서 저는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실적 개선은 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실적 개선됐다라기보다는 계속 좋아요. 실적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930억 그리고 올해 지금 예상되는 수치가 1200억이고요. 내년에는 1400억 내후년에는 1690억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대비해선 저는 이제 좀 수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뭐 신도시 건설한다든지 이 아파트 건설하는 그런 호재가 있잖아요. 재건축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면서 이제 공급을 갖다가 좀 확 늘리겠다 이런 대응책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건설 섹터와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의 이제 한샘이라는 이런 가구들이 이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더 개선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이 15만 3천 원인데 네, 일단 지금 보시면 월봉인데요. 제가 지금 하나 하얀색 선을 좀 진하게 이렇게 끊었습니다. 예. 요 구간이 지금 보면 2016년도에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나온 구간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갈 때 이 구간에 저항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가격이 현재 14만 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2014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왔는데 이 하락 트렌드는 일단 멈췄다라는 거. 18년도 저점을 잡고 코로나19 때 그 저점을 한 번 더 지지를 해주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일단 전환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지금 보면 한 며칠째 지금 계속 음봉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산다고. 자, 이거는 요번에 이제 좀 조정을 거쳐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10만 원 그리고 10만 5천 원, 11만 원 부근에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7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좀 박스권 흐름 보였던 구간 보이시죠? 요렇게 예. 주가가 지금 요 안에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돌파를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제 생각엔 요 가격을 다시 한번 밟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0만 한 11만 원에서 10만 6천 원 사이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면 바닥권에서 올라온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시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뭐 정리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저 뭐 그 제가 언제 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정리는 할 때까지 뭐 1년이고 10년이고 뭐 기다려. 좀 옛날 저 기아차가 현대차도 12년 기다려가지고 예. 네네. 12년 기다려갖고 현대차는 안 좀 매도하고 기아차도 매도를 했지만은.
네, 그럼 그래도 그래서 그 정도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시면요, 선생님. 예. 어, 요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내구재 건설 쪽에서는 뭐 굉장히 알아주는 회사고 실적도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건설 경기 굉장히 좋아졌을 때 요 종목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린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길게 가져가실 거라면 연말까지 그냥 쭉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추세를 상방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쭉 타고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저는 보통 뭐 매매해갖고 보통 뭐 며칠을 기다리는 거, 몇십 년을 기다리려고 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모르고 있는 거나 좋다 네. 해가지고 뭐도 예 뭐 매수 어른 조심도 하고 예 매수할지 해석해갖고 이래네 골분들. 시청자님 네. 지금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지금 여기서 좀 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또 바로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받으실까요? 아, 예,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매수가는요, 10만 8,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60%입니다. 108,300원의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60% 네. 들고 계신데, 아유,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아우, 103,000. 선생님, 서울경제TV 자주 안 보시죠? 잘 봅니다, 저. 애청자분이신가요? 예. 아, 네. 다른 방송 보지 마시고, 서울경제TV만 예. 보시면요. 네네. 요런 자리에서 안 사시게 될 거예요. 예. 네. 아까 전에 이제 좀 전에 통화하신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네네. 오래 기다리기 싫으시면 도노리포트를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로 승부를 거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 이게 이제 도노리포트를 제가 시작할 때 첫 종목으로 이 종목을 넣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수익을 못 보고 결국은. 아, 예. 네, 굉장히 좀 오래 끌다가 이제 일단 예.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했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저점 구간에서 손절하지 말고 끌고 가시면 분명히 크게 수익이 나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이 스튜디오 드래곤 선생님 매수하신 이유가 뭐 컨텐츠 관련된 부분을 네. 보고 매수를 하신 거죠? 예예. 네. 그랬는데. 네. 그래도 제가 너무 높게 샀는 것 같아요. 그 비중도 너무 크세요. 60%면. 예. 아우 정말 거의 뭐 이 종목 하나 들고 계신 건데 그죠? 그러니까요.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쩌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시작하면서 이거를 샀는데 그냥 이렇길래 그냥 계속 가져가다가 그냥 오늘은 이거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선생님, 요거 일단은 보시는 네. 것처럼 요런 이제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를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을 텐데 장기적인 네네. 추세는 일단 상승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앞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셔서 요게 시간이 조금 걸릴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놓은 부분이 이 추세선을 밟을 때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9만 8천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선생님 네. 비중이 워낙 크셔가지고요. 108,300원이면 그래도 지금 뭐, 한 7% 정도밖에 손실이 안 되시거든요. 네네. 네. 네, 요 정도면 제 생각에 네. 선생님,
손절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지금. 예. 아... 손절하시고 도너리포트에서 예. 소개해드리는 종목을 사시면 복구가 되실 겁니다. 아유, 예. 아니면 저희 서울경제TV에 정말 유능하신 전문위원님들 많으시고 그분들이 아유, 또 소개해준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예예. 예. 예,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예. 보시는 것처럼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저항을 받았고 했던 그런 흔적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요 구간을 지금 한 3일 정도는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준을 딱 잡아 드린다면 네네. 이 4월 6일 날 저점이 98,500원이에요. 예예. 예, 98,500원을 딱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한 아마 10% 정도 손절이 되실 텐데. 예. 10%는 뭐 한두 종목 분할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예. 수익을 내면 충분히 복구하실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혹여나 만약에 손절가 깨진다면 정리하시고 예예. 예. 예, 도너리포트를 잘 시청을 하시면 될 것 예. 같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드리겠고 이 구간 안 깨지면 반등하는 흐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매수가에서 예. 다 정리해버리세요 일단은. 예예. 예. 아이고 그러면 되면 금방이라도 살 예. 해도 해야 되는데. 네. 예.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 이주연 위원님 말씀 들으시면은 금방 또 복구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대응을 예. 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우리 이지연 위원님과 함께 지금 거의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발골 수준이라고 지금 상담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1611-12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이지연 위원님과 방송 외에도 이런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노란톡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전화 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10만 원에 30%. 어떤 종목이시죠? 네, 너무 잘못 들어갔나. 선생님, 목소리를 네. 조금... 키워주세요. 네,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시청자님. 아니,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요. 10만 원이라고 말씀 주신 게 맞나요? 10만 원에 30%. 하나솔루션에 10만 원 주가가 온 적이 있나요, 위원님? 아니, 없는 거 같은데요? 네, 매수가를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니면 종목이 하나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에 맞으실까요? 네, 맞는데. 맞아요. 매수가가 10만 원이 이 주가가 온 적이 없어서 매수가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10만 원이요? 일단 10만 원이 이 주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네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에 사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글쎄요, 이 종목이 왜 10만 원에서 매수를 하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선생님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좋아지고 내년에도 좋아지고 내후년에도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올해 이제 작년 실적이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9조 5천억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막 이런저런 부분들 펄을 계산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힘드니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네네. 그게 이제 영업이익 곱하기 10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평균 퍼 평균치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한 15 정도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보수적으로 10을 딱 곱해버리면 그냥 대충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렇게 좀 적정 주가인지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총이 9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 영업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컨센서스가 10만 원이시라고 그러니까 매수가가 10만 원이 아니라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오는 거는 뭐 네. 얼마에 나왔어요?
10만 원어치를 사신 게 아닐까? 아, 10만 원어치를 사셨다고요? 아니, 10만 원에 30%. 아, 10만 원에 30%. 네, 일단 뭐 10만 원이 네. 안 왔는데 네. 일단 뭐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네.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아니, 빨리 아니, 수일레좀 올라갈까요? 안 갔어 물어보는 거. 자, 뭐 하는 종목인지는 아시죠, 선생님? 네, 태양광하고 뭐. 그렇죠. 태양광. 네, 오, 태양광하고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화 큐셀이라고 지금 태양광 쪽으로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이제 전 세계에서 이번에 이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린 뉴딜을 각 나라마다 지금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도 좀 잘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린 뉴딜 펀드라고 혹시 들었나 모르겠는데.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거 완판된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완판이 됐는데 이 그 손실 보전을 해주는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판이 됐고 그러면 이 펀드들은 펀드에 모인 돈들은 어디로 들어갈까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벌써 다 줬어요. 참 재밌게도 뭐 기존에 이제 뭐 CS윈드라든지 태양광 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네. 이대로 그냥 보유하시는 관점 일단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매수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신고가인 6만 원은 일단 넘어서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가격대보다 충분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위로 한 30에서 한 50% 정도는 업사이드로 열어두시고요. 시간적인 부분은 사실 뭐 빠르게 막 급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잔잔하게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길게 좀 가져가세요. 네.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자세한 네.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은 뭐 꾸준히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이에요. 까꿍님이 보내주셨고요. 롯데 관광 개발 매수가는 14,940원, 비중은 7%예요. 매수를 정말 잘하시지 않았나요? 네, 14,940원이요? 네. 네, 매수 정말 잘하셨어요. 어우, 이 뭐가 걱정이시지? 자랑하려고 지금 주셨다고. 네, 수익을 네. 축하드리겠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뭐 거의 뭐 발바닥 각질해서 잡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주가가 보면 이제 상승하다가 좀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걱정이실 것 같아요. 이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롯데와 전혀 상관성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롯데랑은 뭐 1도 아마 연관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주도에 이제 그 카지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월, 2월, 3월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제 백신을 갖다가 이렇게 보급이 되고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런 소비 관련 주들이 이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차 대유행이 온다 그러고 네. 다시 이제 이 코로나 좀 장기화될 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관련 주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추세선을 다 그어봤을 때는 지금 오늘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날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지금 올라오는데 네. 이 반등 흐름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단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 19,000원 정도 요 정도의 지금 매물이 좀 강한 부분이니까요. 요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수익권에서 정리하시고 네. 도놀이포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기승전 알겠습니다. 도놀이로 가겠습니다. 우리 까꿍님이 안 그래도 도놀이포트 항상 잘 시청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네, 최근에 반등 오면 또 청산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걸로 전략 세워드리겠고요.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이렇게나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차트적으로 분석 정말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이용해서 내일장부터 우리 이주연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짧은 시간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제 내일장 전략을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서 수급이 좀 엇갈렸거든요. 네.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제 방송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시장 이 흐름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그리고 글로벌적인 매크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320포인트를 네. 한 차례 그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한 이후에 주가가 한 3일 정도 아래로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5일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3200포인트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이게 눌림을 주고 온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를 하고 시세가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은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는 충분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섹터적인 부분에서 순환매 좀 빠르게 돌면서 대형주들도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관점이라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좀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네.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부분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시장이 막 올라갈 거다라고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한참 채권 금리 때문에 걱정을 하실 때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 제 머리 컨셉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네. 사람이 있을 텐데요. 내 앵커님. 눈을 바라봐? 맞습니다. 여러분 제 눈을 바라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실 거고요. 시장 흐름도 네. 좋을 겁니다. 만약에 내일 네. 오늘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음봉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요번에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점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큰 수익 네.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과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